안녕하세요.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도보 낚시를 다니면서, 이 아이템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보통, 여태까지 저도 이제 배스 도보 낚시를 많이 다녔잖아요. 바다 워킹도 다니곤 했지만, 도보 낚시를 다니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어깨도 아프고, 허리만 해도 많이 못 넣고, 허리가 이제 쏠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쓰던 뭐 가방이랑 뭐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NS에서 출시한 베스트 백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면, 이게 베스트 백백이라고, 앞에 조끼형 타입의 백팩이 달린 형태예요. 네. 저 요즘에 이제 충주를 간혹 가다 가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지금 지퍼를 잠그고,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착용샷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끼형 타입의 이제 베스트 백팩인데요. 뒤에 백팩이 되고, 앞에는 이렇게, 조끼 타입의 파우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버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만 채우셔도 되고, 두 개를 채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풀이에요. 좀 많이 크신 분들은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옆에 조임끈이 있습니다. 조임끈으로 넓게도 되고, 좁게도 되고,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앞에 파우치에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원만 몇 봉지 이제 꺼내서 들고 다니거든요. 웜을 이렇게 넣고, 만약에 앞에 파우치에는 이렇게 싱커. 지금 프리리그 싱커가 들어가 있죠. 낚시했던 그대로예요. 싱커가 있고, 이쪽도, 반대쪽도 대칭으로 똑같이. 이제, 이 앞에는 저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웜묵인데, 이렇게 슬림 타입의 와이드 갭이 또 들어가 있고, 줌 이렇게 웜. 웜이랑, 이제 간편하게, 도보 낚시할 때 가방에서 꺼내고 하기도 돌려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앞에 지퍼만 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수년간 많은 낚시를 하면서 도보 낚시를 했을 때 가방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조끼 타입으로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원개도 넣고 다니고, 이런 플라이어, 엔툴이죠. 플라이어를 같이 넣고 다닙니다. 보시면, 이제 지퍼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겉에는 거의 코드랑 원단 같은 그런 코드랑 원단 면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빳빳한 그리고 안에 이제 메쉬로 된 홀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원개라던가 작은 뭐 스냅 케이스라던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8개의 D링이 있어요. 앞에 상단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옆에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있고요.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이 앞에 이런 D링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다가 라인 커터기나 카라비너를 꽂고 다녀서 라인 커터기라든가 소모품들 있잖아요. 여러 군데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 홀더가 있습니다. 홀더는 스피닝이나 이제 베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채비를 할때 꽂아놓고서, 그쵸? 꽂아놓고서 묶어놓고 채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무릎 사이에 놓거나 겨드랑이 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양손 다 편하게 할 때는, 쇼크리더를 매거나 할 때는 여기에다가 로드 엔드그립을 넣고, 그쵸? 꽂고서 채비를 하셔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렸고, 앞에 상단. 그렇죠? 최고점 위치에 보면은 이렇게 메쉬로 된 파우치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뭐 쓰다 버리는 작은 목줄이라던가 뭐 소모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양쪽에 대칭으로 똑같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요. 그리고 뒤를 한번 볼게요. 뒤를 보시면, 그렇죠?
뒤에 뭐 뜰채라던가, 그렇죠? 다른 뭐 물병이라든가 넣고 다닐 수 있는 D링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스틱, 그렇죠? 계류 스틱이라든가 뭐 이제 뭐 그립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이제 홀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끈 조절이 가능한 그런 홀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뭐 그 우위 같은 거 있잖아요. 우위 같은 거 매달고 다니면 되고요. 이건 지퍼를 열어놨는데 이렇게 메인 포켓은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포켓은 이렇게 가방처럼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태클박스를 넣고 다닙니다. 태클박스에 러버지가 가득하죠. 그 다음에 여유분의 라인, 그 다음에 형광 선글라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수납이 적지도 않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뭐 택배박스 굉장히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안에 이너 파우치가 따로 있어서 여기에는 이런 케이블, 제가 쓰는 케이블을 따로 뭐 끈이라든가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메인 파우치가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지퍼 양갈래 지퍼가 있습니다. 이쪽이 서로 통하느냐 안 통해요. 서로 엇갈려가지고 이쪽에 파우치 하나, 이쪽에 파우치 하나, 이쪽 파우치는 또 안에 지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몇 개로 지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은 소모품들 있잖아요. 소모품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메이크 파우치가 안에 또 하나 지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여기는 지퍼가 없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핫팩, 추울 수 있으니까 핫팩을 따로 넣고 다니거든요. 추우면 다시 붙여서 쓰려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메쉬드에서 물주머니가 있어요. 생수를 넣으셔도 되고 따로 이제 뭐 낚시하다가 생의 낚싯줄 있잖아요. 버리는 낚싯줄들을 모아놓으셔도 되고, 뭐 담배꽁초 끈, 담배꽁초를 넣으셔도 되고,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죠?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데 그 이유가 이 안에 보시면 메쉬로 된 엠보가 있어요. 메쉬 엠보가 있어가지고 이 옷에 달라붙었을 때 좀 통풍도 잘 되면서 덥지 않고, 그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쿠션이 있거든요.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하다는 거죠. 없지는 않아요. 조금 덜하다는 거지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입고서 사용을 합니다. 이 끝에도 D링이 빼먹었네요. 여기도 D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립이라든가 이런 걸 매달 수 있는 D링이 또 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에 껴있죠. 그래서 일단 사용해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편하긴 편한데 앞에 있는 무게, 채비의 무게라 하고 뒤에 있는 채비의 무게하고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 뒤에만 무겁게 하고 앞에 없으면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조금 이 앞에 있는 파우치의 효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앞에만 너무 무겁고, 그렇죠? 뒤에 아무것도 안 넣어버리면은 여기 승모근 있죠. 승모근 있는 데까지 가방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맞춰서, 어차피 낚시하시면 아시겠지만 채비라든가 뭐 우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유분의 라인,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그런 이제 용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착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양손이 편하고 허리 편하고 그냥 옷 같아요. 옷 같은데 너무 편해요. 일단 저도 충주 가서 두부 낚시 많이 해서 산행처럼 많이 하는데 일단 손이 편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 밸런스도 너무 좋아서 장시간 낚시에도 좋아요. 한쪽 어깨만 쏠리고 허리만 쪼여서 축 처지는 그런 용품이 아니고, 이렇게 베스트 백팩이라는 명칭으로 나온 제품인데, 사용해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이거는 낚시에 가서 피로가 안 생기는 느낌? 조금 생기는데 좀 정말 제가 써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도보 낚시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 보시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방도 좋겠지만 따로 갖고 다니시고, 이거는 이제 도보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베스트 백팩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단컬러예요. 지금 블랙에 카모에 주황색 지퍼가 들어가 있는데 단컬러인데, 일단은 오염도가 굉장히 적어요. 따로 뭐 흙을 묻던 나뭇잎 묻던 이렇게 털어내면 되는 그런 빳빳한 면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버클 또한 튼튼하고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이즈 조절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베스트 낚시 할 때 이 베스트 백팩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이나 채비가 있으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